정의로 데뷔 전부터 친한 친구로 지내온 이민호. 정의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민호 씨? 아니 그 탤런트 이민호 씨 말하는 건가? 정의로 씨 학창 시절의 비밀을 밝혀줄 친구 스타 이민호 씨가 지금 광고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정의로 씨의 학창 시절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저기 이민호 씨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네요. 야, 학창 시절에 정의로 씨랑 친구 사이였다니. 아니,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끼리. 깜짝 놀랐어요. 이민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학창 시절에 정의로 씨와 친구 관계가 맞나요? 맞습니다.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어! 이민호 씨가 동작구, 영등포구 일대 얼짱이었고, 네. 또 정의로 씨가 동작구 일대 얼짱이었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이루가 유명했습니다. 아이고, 겸손을! 정의로 씨 처음 학교 다닐 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처음 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네. 그 커피숍.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네. 잘생긴 사람들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했었죠. 네. 본인의 외모랑 비교했을 때는 저는 약간 좀 진하고 약간 남자답게 생긴 반면에 정일이 씨 약간 밋밋했군요. 그쵸, 밋밋했죠. 진짜 꽃미남 라면 가게 보셨어요? 네, 저 다 챙겨보진 못했는데요. 네. 치수 때문에 몇 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유치하긴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약간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꽃보다 남자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꽃보다 남자가 낫던 것 같아요. 정의로 씨의 비밀이나 뭐 이런 사소한 점이라든가 뭐 신체적인 뭐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다 알죠. 과거 여자들도 다 알고. 잘 때 그리고 옷을 벗고 자요. 옷을요? 상의를 탈의하고. 위통을 다 벗고 잔다고요? 어쨌든 그리고 굉장히 또 바르게 자란 그런 친구라서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엄친하죠. 아, 그렇습니다. 정의로 씨를 좀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혹시 정의로 씨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꽃미남 라면 가게 맛방송을 팬분들이랑 같이 본다고 들었어요. 오늘이요? 네. 아마 거기를 가시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